일본 경제신문에서 한국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서 최저라고 이하와 같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한국의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91을 기록했다. 18년에 처음으로 1을 밑돌아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지만 저하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성과가 오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에는 0.98로 처음으로 1을 밑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돌아 일본과 비교해도 평격히 낮다. 2019년에 태어난 아이의 수는 전년 대비 7.3% 감소해 30만 3,100명으로 4년 연속으로 전년을 밑돌았다.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대가 전년 대비 13%, 30대 초반이 전년 대비 6% 감소하는 등 젊은 세대에서 크게 줄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출산하면 직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 환경, 무거운 교육비 부담, 집값 급등 등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는 한편 육아와의 양립의 벽은 아직 높다. 친정의 지원을 바라거나 고액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에선 학원비 과외비도 가계를 압박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약 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50%나 올랐다. 아이를 낳고 키울 형편이 못 된다. 경기 둔화도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했다. 하시는 젊은 층의 소득 신장은 40대 후반 50대에 비해 낮다. 조선이나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에서는 육아 세대의 30에서 40대가 정리했고 대상이 되어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지적한다. 문 정부는 2018년 12월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출산 양육비 지원 증액,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의료비 무료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으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조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려 출산율 저하 경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은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존재 자체 불명예, 성범죄율도 너무 많잖아. 태어나지 않는 태어나도 성피해, 자살, 멸망학으로 노벨상입니다. 대승리, 멸종 기대종, 대량으로 증식하는 국가에서 대량으로 죽은 것이 인구는 유지된다, 라며 악플을 달았습니다.